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요즘에 실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우리 강아지, 우리 길냥이한테 신경도 많이 쓰고 해서 입맛이 없어서 제가 집에 있는 국수랑 삶아가지고 집에 열무 김치가 조금 있어서 제가 여기 국수에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말아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먹으면은 입맛이 날까봐 한번 제가 한번 이렇게 열무 국수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국수랑 열무 김치만 있으면은 열무 김치가 되니까 여러분도 입맛 없거나 할때 이렇게 열무김치를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은 입맛이 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께서 많은 응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한분한분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가 실방 시간을 정해놓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시간이 날때 틈틈이 이렇게 실방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와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따뜻한 말씀, 좋은 말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침, 저녁에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하니까 잘 적에 항상 비는 꼭 덮어주시고 항상 한절기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들 잘하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